같아요. 어디 뭐 스님 같은 분이 안에 딱 나오고 그러니까 한 6개월만 지나시면 뭐 세상의 모든 걸 드시게 될 겁니다. 제일 놀기 좋을 때가 50대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이매진의 탐나는 일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생충 영화 보셨죠? 네. 송강호 씨가 38선 밑으로는 골목까지 제가 훨씬 다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8선 밑에 그 큰 땅덩이 골목까지? 예. 오늘 진짜 그런 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아, 진짜요? 예. 이우석 놀고 먹기 연구소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이우석 씨,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연구소가 다 있대요? 놀고 먹으면서 돈 버시는 거예요? 놀고 먹는 거를 잘 사람들한테 알려드리면서 돈 버는 거예요. 그래, 일반적으로 다 꿈꾸지만 네. 그렇게 놀고 먹기가 쉽지는 그럼. 않잖아요. 놀고 먹기 연구소, 네. 이 이름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연구소가 굉장히 많고요. 네. 정말 훌륭한 연구를 많이 하죠. 생산적인 걸 특히 많이 하는데 네. 다 뭔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건 안 하더라고요. 생산만 하고. 그렇죠. 뭔가를 창출해. 반도체도 만들고 뭐 엄청난 이제 훌륭한 제도도 만들고 그런데 정작 사람에게 그것만 필요한가 생각했더니 또 주변에 잘 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네. 아, 내가 저거는 좀 소질이 있겠구나 해서 제가 연구소를 만들자. 그래서 금방 또 설립 신고를 해야 되니까 신고하러 갔다가 먹고 놀기로 할까 놀고 먹기로 할까 고민하다가 놀고 먹기 연구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놀고 먹기면 노는 게 먼저입니까? 놀고 먹기와 먹고 놀기 좀 다른데요. 먹고 놀다는 건 약간 너무 한량 같고요. 먹은 다음에 자 이제 놀자 뭐 이거고 놀고 먹기면 놀면서 네. 이제 그 안에 또 먹는 것도 따라오는 거고. 우선순위가 놀기야, 그죠?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허기지면 먹고. 네네. 근데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먹고 사는 게 해결돼야. 네네. 그 다음부터 좀 놀이라도 하는 거 아니냐.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보니까 이제 생계형으로 네. 먹는 게 해결돼야 논다라고 하는 거는 예전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영양도 과잉 시대고 네. 뭐 사실 우리 어떤 복지나 이런 측면에서 네. 아예 지금도 힘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래도 많이 먹고 살만해졌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제대로 한국인들이 해외에 나가면 제일 못하는 게 노는 거. 네. 정말 우리끼리는 잘 노는데 어디 나가면 쭈뼛쭈뼛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돼요. 예, 노는 것도 이게 놀아볼 줄 알아야 논다고 네. 생각해서 놀아본 사람이 논다고. 그래서 많이 놀아본 제가 연구를 해서 선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긴 노는 것도 제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면 네. 끼키야 술 마시고 네. 그렇죠. 그냥 술기운에 노래하고 네. 춤추다가 집에 가고 춤도 춰요. 노래하다 보면 흔들잖아요. 네. 네. 이게 취미가 없다 보니까 자꾸 술 만드시는 거예요. 네. 술기운을 빌려서 네. 약간 그렇지. 용기도 내고 쑥스럽거든. 맞아 맞아. 맨정신에 뭐 하기가 쑥스러워. 그러니까 우리 저기 제천에 있는 이제 충주호나 네. 대청호에 가면 이제 배들이 있잖아요. 그 배 안에 1층에 보통 이제 춤출 수 있는 나이트클럽처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노래방 시설 있고. 네. 네, 막 이제 음악 틀면 정말 잘 노시거든요. 막걸리 한잔 하시고. 네. 근데 이상하게 해외 어디 가서 리조트에 있는 파티나 네. 크루즈를 타면 그 안에 한국인들은 다 등산복 입고 다 박수만 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막 춤추고 있을 때 긴장하죠. 그러니까 이게 쑥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없애야. 네. 네. 그래서 제가 나머지 차근차근 채울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은 제가 연구를 할 테니까 저한테 맡기시고 한번 충분히 놀아보시죠. 쑥스러운 걸 없애야 노는 것도 가능한데 또 하나는 이게 놀고 먹으려면 네. 좀 이렇게 주머니가 채워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선생님도 그랬고 야 너 그렇게 놀기만 해서는 어떡하냐 네가 나중에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집 사고 차 사고 해야 되잖냐 그러는데 요즘 보면 그게 다 채워졌는데 그게 멈춰지냐 네. 대부분 못 멈춰요. 못 멈춰요. 그러니까 결국은 평생 나중에 잘 놀고 잘 먹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중간에
멈춰서 좀 놀아보시는 게 덜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 생각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도 사실 일만 했어요. 일만 했는데 천성이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짬짬이 놀았죠. 아 일하면서 그리고 놀면서. 제가 원래 그전 직장을 22년을 다녔는데요. 예. 오래 다니셨네요. 네, 신문사를 다녔어요. 아 신문사에 계셨어요? 신문사에서 저한테 맡긴 일이 여행 기자랑 식도락 음식 기자를 시켰어요. 아, 그거 좋다. 어떨 때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일을 하는 건지 노는 건지 놀고 먹기를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자 그러면 양수 겹장으로 나는 일하면서 한번 놀아보자.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렇게 좀 행운이었죠. 네. 이러한 가치를 좀 일찍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자 때는 월급 받으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취재비 가지고 가면서 네네. 이렇게 하지만 네. 지금 관두셨단 말이에요. 네네. 놀고 먹으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그렇죠. 네. 강연 뭐 이런 거. 뭐 강연도 있고요. 놀고 먹다 보니까 네. 제가 그걸 정리하게 되잖아요. 네. 정리한 거를 필요로 하는 뭐 신문사라든가. 아 기고하시고. 예, 잡지사라든가.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죠. 글로 버는. 글로벌 비즈니스. 그러네. 네. 글로벌. 글로벌 비즈니스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외국에도 기고하시는 줄 알았어. 아니고요. 아니 기자 때는 그럼 여행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매주 이제 무조건 국내든 해외든 나가니까. 기사를 써야 되니까. 한 1200박, 1300박 정도 한 거. 1300박? 네, 한번 추산해봤거든요. 세계 곳곳 안 가본 나라가 없겠네요. 그래도 여전히 넓더라고요. 아프리카도 중부 지방은 못 가봤고요. 아메리카 대륙도 중부 지방은 못 가봤고요. 왜요? 중부는 이상하게 취재 기회나 이게 좀 바다 있는 쪽으로 서부 위주로 이렇게. 네, 그러니까 남미는 가봤는데 북미도 가고 근데 중미 멕시코만 딱 갔다 오고 가운데를 늘 이상하게 빼먹게 되더라고요. 제 삶이 좀 가운데를 빼먹는 사람. 아 그러면 요즘에 기자 생활, 기자도 아주 좋은 직업인데 지금의 생활에 더 만족하시는가요? 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신입 사원은 필요 없으세요? 저희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5명 근무? 네, 연구원들이 있죠. 어떤 기준으로 뽑아요? 각각의 역할 분담이 있는데요. 제가 놀고 먹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야기로 들려주거나 네. 글로 써주거나 하면 됐는데 네. 요즘 이제 모든 MZ세대도 그렇고 사람들의 습관이 네. 그러한 콘텐츠를 섭취할 때 네. 어떤 분들은 카드뉴스 같은 뭐 사진 아니면 그래픽 아니면 영상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요리를 통해야 이제 그 콘텐츠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관광 전공에 마케터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디자이너, 그다음에 영상, 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면접해서 뽑으시는 거예요? 네네. 예, 주로 이제 인상을 보고 뽑으세요? 그분들이 제 인상을 보면 오히려 좀 더 약간 잘못 왔나 뭐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다행히 저희 회사 입사 지원하신 분들이 한번 검색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어떤 회사인지? 그러니까 뭐 어떤 회사인지 검색을 했더니 어디 뭐 스님 같은 분이 하나 딱 나오고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 글을 읽고 저희 어떤 일했던 거를 보고 오니까 좀 말하기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네. 면접 가요. 어떤 면접 하는지? 네. 한번 신입사원 네. 면접을 한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 신입사원 뽑는다 그래서 왔는데요. 네네네. 네. 그러면 저희는 어떤 경력도 저희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중요시 여기는 건 노는데 과연 스스로 먹느냐, 네. 먹는데 계속 칼로리 따지고 그러실 것이냐, 그걸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칼로리는 안 따지는데 못 먹는 게 좀 있어요. 그거는 걱정 없습니다. 네. 한 6개월만 지나시면 세상에 모든 걸 드시게 될 겁니다. 저도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네. 월급은 많이 주십니까? 월급은 노는 비용이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투자를 하는 거네요. 월급 받아가지고 비용으로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회사 비용으로 쓰시는데 그 안에서 맛있는 거를 드시고다 보면 엔겔계수랑 다 계산해 보시면 웬만한 대기업보다 훨씬 더 좋은 복지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연배는 되셨지만 정작 본인이 놀기에는 네. 조금
나이가. 아 근데 나오니까 막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천연병이라는 이제 그 사회적인 지위가 가지는 예, 주는 게. 아 이 연구소로 나와서 초년병. 예, 저는 이제 그 전까지 기자로서는 22년 이상 했던 중견 기자였지만 나오니까 이거 아무 세상 물정 모르는 초년병이잖아요. 보니까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맨날 기사 작성에만 필요한 프로그램만 다뤘고 뭐 흔한 엑셀이니 파워포인트니 이런 걸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건 일반 어디 가면 뭐 대학 저기 나와서 바로 졸업하고 들어간 신입사원들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중압감이 오히려 에너지로 전환돼가지고 막 열심히 더 놀게 되고요. 예전엔 출퇴근 때문에 제가 놀다가도 내일은 내일 출근해야 돼. 아침에 뭘 해야 돼. 그래서 안 했던 게 있는데 지금은 내일도 놀아. 내일은 출장 갔을 때 너무 아쉬움을 뒤로 하고 올라와야 됐었는데 지금은 내일까지 있자. 뭐 하루 더 있자. 모레까지 있자. 자유로워지니까 놀고 먹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어떤 멍석이 깔린 것 같습니다. 근데 자유는 찾았는데 그래서 더 자유로운데 노는 게 일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 오는 그건 없네요. 이게 왜 왜냐하면 팍 쪼들려서 놀 때 팍 오는 그 기분이 시간을 쪼개서 그건 저는 그건 없죠. 그러니까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소년이 야구 선수가 됐을 때 갑자기 직업이 됐잖아요. 노동이죠. 예. 그러면 야구장 간다 이게 아니에요. 회사 간다 야구장을 가든 할 때 저희가 그렇게 됐죠. 그 지금 이제 그 50대가 되신 거잖아요. 네네. 그 50대에는 뭐라고 놀아야 재밌어요? 제일 놀기 좋을 때가 50대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40대에 놀면 오히려 눈총도 있을 것 같아요. 뭐야 한참 이래야 되는데 아직 정신 못 차렸네. 근데 50대는 야 그만하면 됐다. 놀아. 이제 자격을 부여받은 거예요. 입장권을 하나 찬 거죠. 옛날에는 그 어렸을 때는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친구들하고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근데 20대 초반 때는 정말 소주 한 병에 무슨 깡 하나만 있어도 재밌었어요. 네. 근데 3, 40대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사회에 치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표정도 굳어지고 그 놀기도 굳어져서 맨 술 먹어야 어색하고 어색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에 아까 50대에 이제 그 놀기 자격증을 부여해줬다 이러면 5, 6, 70대까지는 놀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딱 매뉴얼별로 다 있습니까? 매뉴얼별로 있는데 50대 때는 그중에서 가장 또 산술적으로는 체력이 제일 좋을 때잖아요. 체력이 좋으니까 좀 더 액티비티에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죠. 안 해본 거 좀 해보고. 네, 안 해본 것도 해보고. 그다음에 점점 이게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때부터 많이 이렇게 보통 이제 보다 보면 체력을 많이 한 단계 탁 꺾였다고 느끼는 게 50대들인 것 같아요. 이거는 원래 자기였던 피지컬이 아니라 멘탈이 진짜. 멘탈로 내가 40대라는 생각하면 다르네. 그런데 40대로 생각하면 비교하면 안 되죠. 30대와 20대는 다르고 20대와 10대는 달라요. 아니, 다르죠. 근데 왜 50대가 40대 생각하면서 힘들다고 그러면 안 되죠. 멘탈부터 수정해야 됩니다. 멘탈이 수정하고 나는 60대보다 건강하니까 놀아야 된다. 나의 60대보다 나의 50대 지금 현재가 훨씬 더 왕성할 때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안 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도 있죠. 아무래도 월급을 쭉 받아왔거나 뭐 장사를 쭉 했거나 그러면 어떠한 무슨 변곡점이 있지 않으면 보통은 30대보다 20대가 더 가난하고 40대보다 30대가 가난하고 그럼 50대는 40대보다 좀 더 여유로우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20대 때 벌벌 떨면서 내가 5만 원짜리 안주를 못 시켰던 사람이 지금은 시킬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나이와 어떤 현재의 어떤 그런 능력에 맞는 체력에 맞는 이제 거리들을 찾아야죠. 그럼 제가 그걸 찾아드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 최근에 가장 잘 놀고 먹었다 그런 기억은 어떤 게죠? 이건 최근인데요. 정말 최근입니다. 제가 청주에 출장을 갔다가 부산에 1박을 하러 갔어요. 강연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비가 너무 우스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주에서 비를 쫄딱 맞고 청주가 맑게 갰는데 부산으로 내려갔더니 다시 막 우스같이 내리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계속 비만 오고. 그래서 광안리 쪽에다 게다가 방을 잡았는데 광안리가 뿌옇고 그래서 하루 더 있어야겠다. 둘째 날도 비가 쫙 오더라고요. 하루 더 있어야겠다. 그랬더니 이제 부산에
지인들이 이제 제가 왔다는 소식에 계속 만났어요. 매일매일. 그러다 보니까 계속 광안리 방을 잡으니까 2박 이상, 3박 이상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제 미니 이사 온 것 같아요. 작은 이사를 온 거예요. 거기에 단골도 생기고 지나가면 이제 가게집 아줌마도 인사도 하고 저한테 이사 오셨어요. 뭐 그런 셈이죠. 그리고 늘 아침 먹는 식당, 늘 뭘 사는 곳. 이게 며칠간의 여유였네요. 예. 그래서 그냥 또 아침에 모닝콜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회사를 안 나가니까, 토요일이니까. 저기 토요일이 아니라 지방이니까. 그래서 모닝콜만 없어도 여행, 행복. 예, 알람만 안 해도 행복. 올 여름에 휴가 계획 세우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네네. 이런 곳 권해드립니다 할 만한 곳은 어떻습니까?